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러분 성경으로 펴셔서 직접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근데 영적 전쟁 중에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복 전쟁. 영적 전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복하는 것, 실제적으로 정복을 해야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특히 정복 전쟁을 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매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 신, 우리 신, 그 당시에는 그랬죠. 이쪽 신, 저쪽 신, 뭐 신들이 많았으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이 누구냐?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분명히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너희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그 어떤 신이 아니고 또 성경책에만 등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신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신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정복전쟁을 아예 시작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자료를 한번 잠깐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뇌의사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 박사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생겨 갖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약 한 일주일 정도를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갔던 얘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게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더라고요.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그 책을 쓰게 됐냐면 본인이 원래 이제 성공의 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뇌과학자고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근데 본인이 진짜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믿지 않았죠, 사실은. 그러다가 본인이 실제로 죽어보니까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고 실제로 그 천국이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이제 그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아마 불신자들, 특히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담이 있으시면 그 책을 사서 불신자한테 선물해 보세요. 당신 지금 하나님 안 믿지? 천국 없다 그랬지? 이거 읽어봐. 이 사람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해 놨어. 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요. 본인이 실제로 뇌과학의 전문 의사,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하버드 대학 박사, 그것도 그 박사가 천국을 갔다 온 뒤에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우리가 쓰면은 안 믿죠, 그러죠? 예, 제가 쓰면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아,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또 깨닫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진리,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훈련,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성경 읽기라든 이런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진짜로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정복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제. 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전쟁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전 세대는 다 끝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전쟁, 특히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건 기본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는 전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내가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 이미 이전 세대는 다 지나갔고 이전 세대는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과거의 옛사람, 과거 속에 남겨져 있던 우리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정복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해하죠.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국.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천국이 아니라요.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의미로 특히나 정복전쟁이란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차원으로 본다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마지막에 가는 우리 그 천국 아니라고요.
이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야만 정복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정복을 해 나가는, 내가 돌파를 해야 돼. 이걸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데, 돌파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뭘 돌파해야 될지 몰라. 그냥 무조건 돌파하래. 그럼 돌파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싸우래. 얼떨결에 싸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목표의 목표, 타겟이에요. 타겟.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뭘 정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잖아요, 지금. 정복을 해서 정복 전쟁을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들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땅, 이 땅. 예, 전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 넓은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 경계를 지정해 주시고 그 땅을 해놓고 이 땅 니네 거야, 니네가 가져라고 말을 했죠. 근데 실상을 한번 보세요. 가져라고 말했는데 그 땅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도 그대로.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다고 다 해놓고 다 니네 거야 해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가서 다시 정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뭘 정복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있죠? 있는데 우리는 못 써먹어요. 권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정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거, 우리가 군사훈련할 때 배웠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쟁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이거 구원의 선물 받아 한다고 사람이 그냥 구원의 선물이 받아집니까? 본인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구원의 선물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이 선물은. 이 권세와 능력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내놓은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고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벽해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위치로 가야죠. 받는 위치로 가야죠. 구원 받으려면 영적 기도 해야죠. 고백해야죠. 주인으로 인정해야죠. 주인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구원 받는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네가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위치로 가질 않아요.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받는 위치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비론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 목표를 분명히 하자. 내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자.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자. 재정 부분, 건강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 코로나는 건강을 건드린 거죠. 전 세계 이 76억의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야, 이 코로나에 걸린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게 또 그게 아니더구만요. 그 미국에 있는 자매가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는 병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한 10명씩 이렇게 들어온대요, 환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죽는데요. 그럼 몇 프로예요? 20%가 죽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죽어서 나간대요, 시체로. 저도 걸렸던 그 코로나가. 저도 걸렸는데 그거. 근데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들어오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한대요. 나 이제 갈지도 몰라. 그게 코로나더라고요. 우한 폐렴, 그렇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입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걸리신 분들은 아멘 해야죠. 안 걸리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니까. 근데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 그 간호사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듯이 이 건강 문제도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위치로 가야만 그 건강 문제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참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너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의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전쟁, 정복전쟁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옛날에 있던 그거, 김은총, 옛날에 김은총 다 죽었어. 새로운 김은총이야. 이 얘기거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을 해야 되는 거, 확신.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되는 거.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죠. 그런데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죠, 우리가. 정복전쟁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죽었다. 이전에 있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나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점점 막 다 살아나요. 죽었던 놈이 다시 일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여호수아 세대는 새로운 세대예요. 아멘. 새로운 세대예요. 모세의 세대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과거에 있던 걸 다 지워버리길 원하셔요. 과거가 싹 없애라고 해요. 과거에 네가 뭘 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어. 그거 다 잊어버렸어. 나 기억하지 않아. 이제 나는 새로운 너를 볼 거야. 새로운 너, 김은총. 과거의 그 나쁜 놈 나 몰라. 새로운 그 사람을 나는 기억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자,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모세에게 이미 말을 했어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전쟁을 하게 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약속으로 다 주셨어요. 다 이미 다 범위도 정해져 있고 목표도 있고 다 있어요. 이미 권세와 능력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 위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받는 위치로 갈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성경에 보면 나오죠. 혈루증 앓는 여인. 그 혈루증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자궁암 환자예요. 12년 동안 자궁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피를 계속 쏟다가 부인병이죠 이게. 쏟다가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이제는 죽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낫는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난 이거를 못하면 죽어. 난 이걸 해야 돼. 하고 기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자궁이 깨끗하게 치유되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그 여자를 칭찬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정복전쟁을 할 때 특히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권세와 능력을 받는 위치로 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그 이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아 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했는데 행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행동을 안 했어요. 안 갔어요. 생각을 했어. 거기 옷자락만 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안 했어요.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아유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내가 중간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그 시간 드디어 그 디데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안 갔어요.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로 밟는다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아멘. 실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봅시다. 4절.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뭐예요? 구체적인 정복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이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 정복 목표. 이미 제가 승리의 비결 얘기할 때 첫 번째 항목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체적 정복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레바논에서부터 이 광야,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성의 온 땅과 대해까지 정확한 경계와 위치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영적 전쟁 특히 우리가 어떤 걸 돌파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걸 이번에는 돌파할 거야. 어떤 분이 그러죠. 재정이 어려운 분이 있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 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줘요. 왜 재정이 어려운지 물어보지 마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당신은 시름에 빠진다. 왜요? 아니 나는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것 같은 느낌 들죠. 뭘 해도 돈이 안 벌려. 뭘 해도 돈이 쪼들려. 이런 느낌 들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답답하죠. 이미 다 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네가 내가 준 것을 그대로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돈이 어려운데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돌파를 했냐 이거예요.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돌파를. 자, 재정이 어려워요. 뭘 해야 돼요? 우리 배웠죠.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돈을 주는 통로, 어카운트, 은행에서 말하는 그 계좌, 천국 은행에서 돈을 주는 계좌 지금 열어놨니? 점검해야죠. 은행 계좌도 트지도 않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이 재정 어려움을 돌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계정도 이 계좌도 안 터놓고 점검해야죠. 계좌 터놨니? 그럼 그 계좌를 튼다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11조 하니? 기본이잖아요. 11조. 11조가 꼭 뭐 구약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유튜브에 그런 데 나오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런 사람들 물질에 욕심내서 성금 안 하려고 하는 의도고요. 진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그런 소유,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즉 네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돈이 너의 유상이고 노예가 아니라면 10분의 1 그까짓 거 너 할 수 있잖아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물질에 자기가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마태복음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그 11조도 안 하는데 그 어카운트가 트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를 설정하고 돌파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공부했잖아요. 재정 돌파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 성경에 있고 다 우리가 공부했고 군사훈련에서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배운 적이 없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몰랐대. 다 공부해놓고 그 물어보면 자기 몇 기 졸업자래. 그럼 뭐 한 거예요? 몇 기 동안 그 6개월 동안 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공부를 할 때도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실제화시키라는 거죠. 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새로운 이 세대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승리의 약속. 정복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셔요. 분명히 주셔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셔요. 승리의 약속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떨지 마.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예.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명하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담대하게 나아가라. 마치 과거에 그 잔지레이크 그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어나갈 때 다 죽어나가서 두려워서 어떤 목사도 사역자도 그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현장에 이 잔지레이크 목사님이 나가서 환자들을 치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영국에 있는 의사들이 와서 얘기했대잖아요. 당신 이러다 죽어. 당신 전염돼. 큰일 나.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지금 당신하고 내기하자고 현미경 갖고 오라고 지금 여기다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이 환자에 있는 침, 죽은 시체의 침을 여기다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현미경 관찰하라고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영이 존재함으로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거예요. 선포하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세균이 죽어버리더라잖아요. 의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눈으로 목도해니까.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때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아 겁나네 이거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두렵네 포기하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정적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나왔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라. 네, 지키고 행동하라. 이게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걸 뛰어넘어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킨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실제로 순종은 행동을 낳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순종은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승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하나 놓칠 수 있는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얘기했던 어떤 한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균형 잡힌 그런 영양소를 듬뿍 머금고 있는 완전한 식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품을 먹으면 보통 우리가 먹는 자연계의 식품들은 불완전하죠.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 있고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완전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완전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이렇게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저것만 먹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파는 구원에 대한 말씀만 먹어요. 다른 말씀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구원이야 다. 구원만 있나요? 다른 것도 있죠. 또 성령파들은 뭐예요? 성경 전체가 다 성령이야. 물론 성령님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령 말고도 막 다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이 섞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골고루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영양가를 균형 잡게 먹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야만 영적전쟁의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그래야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면 세진 만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싸우는 힘도 강해지고 먹이면 먹인 만큼 그 용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믿는 거죠. 물론 믿는 거지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골고루 먹으라. 골고루 균형 잡히게. 막 이것만 팍 드립하고 이러지 말고 골고루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면 회개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있나요?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죠.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골고루. 자, 그럼 8절 말씀 이제 마지막 8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이고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죠. 하가라는 그 히브리 단어 설명할 때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입에서 계속 고백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계속 그것을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거예요. 영적전쟁, 정복전쟁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훈련을 군사훈련 할 때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포를 먼저 해서 영적 체력을 길러놓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의사, 뉴욕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했던 릴리언 요먼스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릴리언 요먼스가 이제 그 마약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는데 한 40대 정도 됐을 때 그때가. 근데 이제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 흥분제하고 마취제가 병원에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상습적으로 매일 다량으로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중독에 걸려가지고 합병증까지 와서 죽음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나이 드신 형제님이 이 이제 요먼스 박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나이 드신 형제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좀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열심히 주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나이 든 형제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수 기도 받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중독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합병증도 떠나가고 마약을 안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이 릴리언 요먼스 박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외과 그 의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그 캘리포니아에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을 힐링 홈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치유의 집이라고 바꿔서요. 자기 집을 치유의 집으로 개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기 환자들만 오게 하는 거예요. 딱 10명씩만 받았대요. 10명씩. 10명 중에 한 명이 죽거나 회복되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열심히 사역을 했죠. 이분이.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자기를 치유해 주신 경험을 했으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치유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환자가 폐결핵 환자가 왔는데 이 폐결핵 말기예요. 이 사람도 죽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이 폐결핵 환자에게 릴리언 요먼스 박사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 성경을 한 시간 동안 읽어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해가 안 되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시켰냐면, 당신이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깨어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계속 말로 주절주절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폐결핵 환자가 어차피 죽을 거 이거 해보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딱 5분 자고 밤새도록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선포를 만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만 번 정도. 그것을 이틀인가 한 거예요. 이틀. 그리고 3일째 된 날 아침에 이 릴리언 요먼스 박사하고 동생이 막 주방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막 뛰어내려오면서, 박사님 제가 이미 폐결핵이 치유된 걸 아셨죠? 박사님은 저는 이미 건강하다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얘기한 거죠. 맞다고. 당신은 건강하다고.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말기 환자가 와가지고 선포만 했는데, 선포만. 그래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실제로 있었던 이 료먼스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선포하는 이 행동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이걸 안 하고 1절부터 지금 7절까지에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세하게 구절구절마다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거쳐오지 않고 그냥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한다고 평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것들을 쭉 단계적으로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 특히 정복해야 될, 돌파해야 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승리하게 해줄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실천해 보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영적 전쟁, 특히나 내면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세워지고 또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